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또다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금리는 0.2%포인트씩 인상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주담대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오는 21일 3년물 이하 금융채 금리지표 대출 상품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총 6차례 대출금리 인상 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담대 감면금리를 0.6%포인트, 전세대출 감면금리는 0.2%포인트 축소 조정합니다. 대출 감면금리를 축소하면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오늘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에서는 총 20차례 가까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준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7에서 5.97%로 집계됐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6%선에 육박한 겁니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고공행진은 튀어오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상 대출금리 인상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총 잔액은 1,12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5천억 원 늘었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 9,178억 원인데 보름도 되기 전 4조 1,795억 원이 불었습니다. 당국은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은행권 최고 경영자 첫 간담회가 예정됐는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